고린도전서입니다. 1번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울과 소스테네죠.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Paul called to be an apostle of Christ Jesus by the will of God and Our brother Sosthenes. 바울과 소스테네입니다. 2번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한 소식을 누구의 집으로부터 들었습니까? 1장 11절이죠. 골로에의 집입니다. 자, 2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곧그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분쟁이 있다는 글로에의 집이죠. 고린도전서 1장 11절입니다. 글로에의 집. 3번. 고린도전서 1장에 언급된 고린도 교회의 분파를 모두 쓰시오.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주, 고린도전서 1장 1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주. 4번입니다. 바울이 세례를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울이 세례를 준 사람은 그리스보 가이오 스데바나 집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로 16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죠? 그리스보 가이오 스데바나 집 사람. 5번입니다. 과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무엇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For the message of the cross is foolishness to those who are perishing. But to us who are being saved, it is the power of God. 이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죠. 고린도전서 ASV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코린티안스 1절이죠. 있네요. For the word of the cross. 자, 여기는 십자가의 도가 the word of the cross죠.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근데 다국어 성경은 the message of cross라고 되어 있죠. 십자가가 주는 메시지. 십자가의 도고
ASV는 십자가가 주는 말씀입니다. 다르죠. To them, the perish, foolishness. 이건 똑같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것이다. But unto us, 우리에게는 to us, it is the power of love. 그러니까 ASV 성경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의 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NIV 성경은 Message of the Cro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워드와 메시지의 차이입니다. 메시지. 십자가가 주는 메시지. 십자가가 주는 말씀. 아, 이 차이가 있네요. 메시지와 워드. 묵상해보면 좋은 설교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The message of the cross. Cross. The word of cross. 자, 6번입니다. 6번. 바라온의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유대인은 무엇을 구하고 헬라인은 무엇을 찾으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입니다. 22절. 자, Jews demand miraculous signs and the Greeks look for wisdom. 표적. Miraculous sign. 표적이죠. 기적의 신호. 1장 22절. 표적. Miraculous sign. 헬라인은 wisdom, 지혜를 찾으나. 1장 22절이죠. 7번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은 무엇만 전하기로 작정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전하기로 했다. 2장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못 박히신 것이죠. For resolved to know nothing while I was with you except Jesus Christ and him crucified.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제외하는 것. 그것 제외하고는 다른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 Reserved 보겠습니다. Reserved. 해결이죠, 해결. 결심했다죠. 해결했다는 뜻도 있고, 결심했다는 뜻도 있습니다. 8번입니다. 과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무엇하시느니라. 봉다리죠. 1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God has revealed it to us by His Spirit. The Spirit searches all things, even deep things of God. 모든 것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그렇지, 성령은 모든 것, 그리고 깊은 것까지도 다 이 통달이라는 말이 search로 되어 있죠. search. search라고 되어 있죠. 탐구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냥 10절에 ASV 성경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But unto us God revealed them through the Spirit. For the Spirit searched. 여기도 searched라고 되어 있네요. All things. Yeah. The deep things of God. Searches. 설치. 예. 어쨌든 통달이란 말로 이게 쓰인 겁니다. 검색하는 거죠, 원래 설치가. 깊은 것까지도 검색하시느니라. 좀 말이 좀 이상하니까. 어쨌든 통달입니다. Searches.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장은 어디입니까? 2장 16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For who has known the mind of the Lord that he may instruct him. But we have the mind of Christ. 2장 16절이죠. 10번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신앙 상태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로 묘사한 장은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절이네요.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Brothers, I could not address you as a spiritual, but as a worldly, mere infants in Christ. The라는 뜻이네, 이게. Mia. 덴마크. 영어로 봐야죠. Mere. 단지. 단지, mere, 단순한, 불과한, 전적인. 자, 형제들아, 대한 것 같지 않더라. 단지란 뜻이는 mere. 3장 1절, 우리 ASV 성경을 볼까요? 자, 3장 1절 And I, brethren, could not speak unto you as unto spiritual, but as unto carnal, as unto babies in Christ. Baby라고 되어있죠. Infant가 아니고, carnal이라고 되어있죠. 육신. 여기는 carnal.
carnal. carnal이라고 여기는 표현을 해놨네요. 그리고 다국어 성경에서 여기 NIV 성경은 infant입니다. 아기죠, 아기. 앙빵 할 때 그 프랑스인데요. 여기는 baby라고 되어 있습니다. baby. 그죠? 전혀 다르죠? 영아죠, 영아. inf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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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girl. infant. 여기는 baby. 육신이 carnal이라고 되어 있고요. 실령한 자는 육신에 속한 자. 여기는 worldly, 여기는 세상에 세상이죠, 세상. 세상에 속한 자 이런 뜻인데, 육신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세속적인이라는 뜻. 강하네요. 세속적인. 여기는요, 카널, 육신.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신앙 상태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로 묘사한 장은 3장 1절입니다. 11번. 바울이 닦아둔 터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3장 10절 11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라. By the grace God has given me, I laid a foundation as an expert builder, and someone else is building on it, but each one should be careful how he builds. For no one can lay any foundation other than the one already laid, which is Jesus Christ. 파운데이션이 지저스 크라이스트란 얘기죠. 약간 더 파운데이션 12번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성도의 공적을 밝히기 위해 무엇으로 시험을 합니까? 풀이라고 했죠. 3장 12절 1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If any man builders on this foundation using gold, silver, costly stones, wood, high or straw, 풀이나 집이라고 해야죠. 보석이나, 나무나, 은이나, 보석이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이라고 돼 있죠. 보석이 여기는 costly라고, costly stone이라고 돼 있죠. 보석입니다, 이게. 값비싼 돌, 이 코스트가 가격이잖아요. Costly stones. Costly stones. 값비싼 돌입니다, 이게. 가격이 비싼.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난다. His work will be shown for what it is, because the day will bring it to light. 그 공적을 밝히리니 it will be revealed, 나타날 거다. With a fire, 불로 나타날 거다. And the fire will test the quality of each man's work. 각 사람의 공적, 각각의 공적의 그 질을, 공적의 질을 시험한다는 거죠, 불로. 불로. 13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은 3장 14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if what he has built survives, he will receive his reward. 3장 14절이죠. 14번 문제. 성도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표현하고 있는 서신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표현하고 있는 서신은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입니다. 16,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Don't you know that you yourselves are God's temple and that God's spirit lives in you?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If anyone destroys God's temple, God will destroy him. For God's temple is sacred, and you are the temple.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Sacred. 신성하다. Sacred. 신성하다. 거룩하다라고 돼 있죠. 신성하다. 고린도전서입니다. 15번 과라원의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무엇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destroy 하리라. 하나님의 temple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17절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읽었죠. 성전입니다. temple. 16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3장 22, 23절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케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Whether Paul or Apollo or Kephas, or the world, or life, or death, or the present, or the future, all are yours. And you are the Christ, and Christ is of God. 너희의 것,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 17번입니다. 고라온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무엇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4장의 비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비밀입니다. 비밀. So then men ought to regard us as servants of Christ and as those and entrusted with the secret things of God.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충성이죠. 4장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Now it is required that those who have been given a trust must prove faithful. 충성이다. 요구하는 것은, 요청하는 것은 맡은 자들. 충성을 여기는 자 4장 2절이죠. ASV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Here moreover it is required in stewards 집사조 steward 청지기 that a man be found faithful 믿음이다. 충성이 여기는 믿음이라고 faithful입니다. faithful. 충실한. faithful. 충실한. 성실한. 성실함이죠. 성실함. 성실함이니라. 성실함이니라. faithful. faithful. faithful입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서성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라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몇 장입니까? 4장 15절이죠. 15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서성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Even though you have 10,000 guardians in Christ, you do not have many fathers, for in Christ Jesus I became your father through the gospel. 4장 15절입니다. 20번 문제요. 과로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20절입니다. For the kingdom of God is not a matter of talk, but of power. 말이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 게 이겁니다. A matter of talk. A matter of talk. Matter of talk. 대화의 문제. 더 말하다, 의논하다, 종알종알 짓거리다. 종알종알 짓거리다가 맞겠죠. 종알종알. 말이 많다. 말이 많다 할 때 그 말입니다, 이게. 쓸데없는 말들을 얘기하는 거죠. Matter of the talk. Matter of talk. Matter of talk입니다. 조잘조잘 그리는 것들. 파와 능력에 있다. 21번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결혼과 이혼 문제가 나오는 것은 몇 장입니까? 7장이죠. 1절로 24절이죠. 결혼 문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까지죠.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절까지죠.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24절. 결혼 이혼 문제는 24절까지, 7장입니다, 7장. 22번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우상 제물에 관하여 언급한 것은 몇 장입니까? 8장입니다. 8장 1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까지죠. 1장 답니다, 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그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렇죠? 8장입니다. 23번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가 나오는 서신서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9장 6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Yet when I preach the gospel, I cannot boast. For I am compelled to preach. Woe to me if I do not preach the gospel. 화가 있을 것이로다. 고린도전서입니다. 24번요. 과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무엇에 있고 무엇으로 지나며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I do not want you to be ignorant of the fact, brothers, that our forefathers were aware all under the cloud and that they all passed through the sea.
구름 아래 바다 가운데입니다. 25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몇 장에 나옵니까? 2장 13절입니다. No temptation has seized you except what is common to man, and God is faithful. He will not let you be tempted beyond what you can bear, but when you are tempted, He will also provide a way out so that you can stand up under it.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10장입니다. 26번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성도가 참여하는 축복의 장과 떡은 무엇에 참여함이라고 하였습니까? 그리스도의 피와 몸입니다. 10장 16절이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It's not the cup of thanksgiving for which we give thanks or participation in the blood of Christ, and it's not the blood that we break participation in the body of Christ. Participation, 참여죠, 참여. 그리스도의 피와 몸입니다. 27번 문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몇 장에 나옵니까? 1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보기가 되었다는 본받는 자. 28번입니다. 바울이 주께로부터 받은 성만찬 본문이 나오는 고린도전서의 장은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11장 23, 26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3절 26절이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23절 26절 11장입니다. 성만찬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입니다. 12장입니다. 12장.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2장의 주제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30번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는 말씀에서 더욱 큰 은사와 가장 좋은 길은 무엇입니까? 12장 31절은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13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더욱 큰 은사와 가장 좋은 길은 사랑입니다. 자, 31번입니다.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시오. 우리는 무엇으로 알고 무엇으로 예언하니 부분적으로 알고
13장 9절입니다. 1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For we know in part and we prophesy in part. Prophesy part in part. 부분적으로만 안다는 거죠. 13장 9절입니다. 32번 문제. 고린도전서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니라 세우나니라는 말씀이 나오는 장은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4장 4절입니다. 14장 4절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He who speaks in a tongue edifies himself. 자기의 덕을 세우고 But he who professes edifies the church. Edifies. Edifies. 덕을 세우다. 교화하다. Edifies. 덕성을 북돋우다. 덕성을 북돋우다. 북돋우다. 덕성을 북돋우다. 함양하다. Edification. 그런 뜻이네요. Edification. 함양하다. 그러네요. 14장 4절입니다. 33번 바로원의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14장 33, 34절입니다. 33, 34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Woman should remain silent. Woman should remain silent in the churches. They are not allowed to speak, but must be submission as the law says.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잠잠하라. 34절입니다. 4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죽은 성도의 상태를 표현한 말은 무엇입니까? 죽은 성도, 잠자는 자들. 15장 20절이죠.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But Christ has indeed been raised from the dead, the first fruits of those who have fallen asleep. 잠자는 자들. 잠자는 자들. 35분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부활은 어떤 것입니까? 몸의 부활. 15장 35, 58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But some may ask, how are they raised? With what kind of body will they come?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How foolish what you sow does not come to life unless it dies.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When you sow, you do not plant the body that will be, but just the seed, perhaps of wheat, of something else.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4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오 육의 사람이오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전식간에 호령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8절까지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몸의 부활입니다. 36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서신은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이죠. 15장 32절. 자, 여기 있죠?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If I fought wild beasts in Ephesus for morally human reasons, what have I gained?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If the dead are raised, dead are not raised, let us eat
eat and drink, for tomorrow we die. 그러죠? 15장 32절입니다. 37번입니다. 육의 몸이 있은적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곳은 어디입니까? 육의 몸이 있은적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적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It is sown a natural body, it is raised a spiritual body. If there is a natural body, there is also a spiritual body. 영의 몸. 38번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몇 장 몇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49절입니다. And just as we have a born, born. 시야가 좁은, 마음이 좁은, 얼음이 두껍고 불안하다. 으로 운반된, 으로 운반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 라는 표현이죠. 이게 입었다, have a born, 이게 이제 입은 것 같이 이렇게 되죠. 입었다, 어디로 옮겨졌다, 어디로 옮겨졌다, 운반되었다, 이런 뜻이죠. 응? 입었다라는 뜻. 어디로 운반되어졌다. 그러니까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 ugly 이게 이제 흙으로 만든 사람의 형상과 같이 같은 곳으로 그렇게 운반되었다. 그런 직역이 되겠고, 의역을 하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So shall we bear the likeness of the man from heaven. 15장 49절이죠. 죄의 권능은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The sting of death. 죽음의 죽음의 sting. Sting은 쏜다 이렇게 되겠죠. 찌르다. Sting. 침, 찔림, 찔림이죠. 사망이 찌르는 것은 죽음의 찔림은 죄다. And the power of sin. 죄의 힘은 율법이다. 40번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어디에서 기록한 서신입니까? 에베소죠. 고린도전서 16장 8절입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But I stay in Ephesus until Pentecost.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증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도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에베소죠. 41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자신과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라고 바울이 소개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디모데죠. 16장 10절입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러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If Timothy comes, see to it that he has nothing to fear while he is with you, for he is carrying on the work of the Lord just as I am. 나와 함께 힘쓰는 자다. 주의 일을. 42번이죠.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무엇으로 서로 무난하라. 입맞춤이죠. 16장 20절입니다.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All the brothers here send you greetings.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Greet one another with a holy kiss. 거룩한 입맞춤. 43번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초대교회 신앙 전승이 나타나는 서신은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If anyone does not love the Lord, a curse be on him. Come, O Lord. 고린도 전서가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죠. 고린도 후서 1번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수신인은 누구입니까? 고린도 후서 1장 1절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되죠. 아가야와 고린도죠. 아가야와 고린도. 2번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우리는 곧 무엇과 무엇과 뭐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1장 19절입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나 실루아노 디모데. 3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무엇을 돕는 자가 되려 한다고 말합니까? 24장 4절.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기쁨을 돕는 자. 기쁨을 돕는 자죠. 고린도후서 1장에 표현된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 5번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성도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언급된 것은 몇 장입니까? 2장 12절로 17절입니다. 12절부터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인에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2장 2장입니다. 2장. 그리스도의 향기. 고린도후서 2장. 6번 문제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이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가 있느니라. 7번 문제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는 말씀이 기록된 곳은 어디입니까? 3장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3장 1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3장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과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과로원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무엇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4장 6절요.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질그릇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이죠. 11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5장 21절요.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죠. 12번 문제입니다. 아래의 고린도후서 단락 중 바울의 고난 목록이 나오는 단락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고난 목록이 나오는 단락이 아닌 것입니다. 4장 8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4장 8절로 11절. 바울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고난이죠. 2장 5절로 1절입니다. 5절로 1절. 아,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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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절로 5절이죠. 5장 1절로 5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드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돕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딥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고난에 대한 목록이 아니죠. 6장 4절로 10절입니다. 6장 4절로 10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그러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11장 23절로 33절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으로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5장이죠. 5장은 아닙니다. 13번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따르면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거둘 수 있었던 교회는 어디입니까?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8장 1절로 2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14번요.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은 횟수는 몇 번입니까? 5번입니다. 11장 24절요. 11장 24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5번이죠.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 언급한 헌금은 어느 교회를 위한 헌금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16번 문제입니다. 참 연보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입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5장이죠. 5장이죠. 5절.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미리 준비하는 거죠. 17번 문제입니다. 사도의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데 있음을 강조한 곳은 고린도후서 몇 장입니까? 5장 18절로 21절입니다. 5장 18절로 21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5장 사도의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데 있음을 강조한 것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18번입니다. 과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12장 9절이죠. 12장 9절이죠.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9절까지죠. 9절까지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러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19번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몇 장에 나옵니까? 4장입니다. 4장 16절입니다.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4장이죠. 10번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몇 장에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입게 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대해서 말합니까?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21번 문제요. 고린도후서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라는 말씀은 몇 장에 나옵니까? 5장 2절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22번 문제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무엇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23번 문제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무엇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니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24번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곧 하나님께서 무엇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입니다.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5번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뭐와 무엇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고린도후서 6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리스도 벨리알 벨리알 25번까지가 고린도후서 문제였습니다.